나경원, 한동훈, 이 두 분, 악연일까? 악연은 아니겠지. 아, 막 서로 디스하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. 뭐 지금이야 뭐 거기서 당대표를 이렇게 뽑는 과정에 있으니까 디스들 하겠지만, 그러니까 난 참 정치인들 똥은 개도 안 먹어야 된다고 봐. 정말 그렇게 TV에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고 디스 하잖아. 근데 당대표가 생기고 그럼 최고위원이나 뭐 바로 그런 거라도 하겠지. 그런 관계성이잖아. 근데 참 감이 없고, 쉬운 말로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정치 얼마나 해봤어. 지난번 총선 때 그때 잠깐 선대위원장 그런 거 맡으면서 잠깐 해본 거잖아. 그리고 법무부 장관 잠깐 해보고. 그런 사람이 또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제2의 차기를 노리는 또 당권주자가 된다. 정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되고 있어. 아무튼 두 사람의 관계성은 뭐 적과의 동침인 거잖아. 누가 봐도 아는 거고. 궁합적으로는 정말 안 맞고, 이제는 하도 이제 보니까 정치인들 생일은 잘 모르더라도 나이는 아무튼 궁합이 나쁜 궁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좋은 궁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그래. 근데 금년에 뭐 당대표를 한다면은 한동훈이라는 친구가 유력하지, 운세상으로. 운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. 그리고 원희룡이라는 사람은 정말 그만 떠들어야 되고, 그 사람 너무 떠들고 있어. 내 유튜브 안 보나 봐.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지 그 사람은 어디 가든 될 텐데. 정말 까미 아닌 양반이 짓고 다녀.